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대림절, 성탄절 앞두고 마지막 네 번째 주간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위험한 시대를 살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전체가 다 그 예언이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 같은 곳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 또 기묘자가 되고 모사가 되신다, 이런 예언도 있고, 또 미가서 같은데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언들이 하나둘씩 다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읽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만들어질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본문으로 읽은 바로 여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귀와 말을 구분해 내실 수 있겠는지요? 저도 처음에는 잘 구분해 내지 못했는데 예전에 몽골에 가가지고 아주 그 정말 멋지게 생긴 말과 또 그 말보다는 조금 덩치가 작은 나귀를 동시에 놓고 보면서 좀 구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보면 상징성이 있어요. 제왕이나 또는 대단한 인물들이 타는 잘 훈련된 동물이지요. 상대적으로 나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거운 등짐이나 지는 그런 동물처럼 여겨졌어요. 나귀 또는 당나귀라고도 하는데, 이 나귀는 그 생물 분류에 의하면 말과에 속하고요. 말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말보다는 몸이 작고 토끼처럼 귀가 쫑긋한 그런 그 동물입니다. 이 나귀라는 말을 영어로는 donkey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이 donkey는 서양 사람들에게 너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할 때 donkey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이 나귀가 매우 어리숙해 보이고 또 순종적이라는 뜻에서 아마 사람들이 그 어리석다는 말을 쓸 때도 donkey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귀는 말과 비교해서 조금 작은 것, 약한 것, 좀 모자란 것, 어리석은 것,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등짐을 지는 그런 동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특히 말 중에서도 제왕의 상징인 백마 이런 것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화려한 뭐 군사적으로 월등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곳에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왕의 상징인 백마 같은 아주 멋지고 크고 화려하게 생긴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아주 하잘것없는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말을 대령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귀를 끌어다가 그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곧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 때문에 겸손하신 거예요. 그 겸손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지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 겸손함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확증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주인이 지워지는 짐을 순순히 짊어집니다.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귀는 말과 비슷하지만 몸이 작고요, 좀 힘은 있어요. 그게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적이에요. 그 주인이 그냥 다소 무거운 짐을, 힘에 버거운 짐을 지어줘도 그냥 자기가 져야 되는 줄 알고 지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깨에 메워주신 그 정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것이지만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해서 그 어깨에 올려놓은 짐을 나귀처럼 순순히 지신다는 뜻에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을 구분해서 무거운 짐은 안 지려고 하고 그냥 손쉽게 질 수 있는 짐만 지려고 하는 게 우리들 아닌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막중한 사명과 아무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사명이 있으면 그 막중한 사명보다는 가벼운 사명 지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그런 드러나는 사명과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묻힌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생색이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질래? 꽃길 갈래?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보다 꽃길 가려고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그 고백은 입술로서의 고백일 뿐이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는 길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짐을 겸손하게 지는, 나귀를 타신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제자가 교회 공동체 속에 많아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아질 때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신 의도가 드러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이 한 주간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남은 생에도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하여 순종하여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로서 쓰임받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명예로운 길, 생색나는 길,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길, 또 물질적이든 또 정신적인 것이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 택해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주 어리석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우리는 화려한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우리는 주인 되는 삶만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며 또 금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강림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겸손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오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새해를 앞두고 새해의 계획을 잘 세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말에 맞을 성탄을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을 닮아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꾸 내 뜻, 내 주장,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하시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탄절까지 한 주간 남은 대림절 넷째 주간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